처음에는 곰탈 쓰고 나오시더니 왜 말도 없이 언제부턴가 이렇게 얼굴을 까신 거죠? 불편하신가요? 제가 얼굴을 공개해서? 그건 아니시죠? 그것 때문에 제가 얼굴을 공개한 시점 이후로 구독자가 한 10명 정도 줄었다는 소문이 있던데. 네, 특허도 마찬가지고요. 상표나 특허에 대해서 상담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이제 상세하고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로 이두 가지에 대해서 글을 써주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홍별리사를 왜 구독하시는지. 왜 구독하시는지 써주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안녕하세요. 홍별리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시청자들. 자, 구독자 여러분들. 어서어서 들어오세요. 자, 라이브 어서어서 들어오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자, 홍별리사의 첫 라이브 모두 이렇게 많이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시청자 수가 한 3명 정도 되고요. 네, 많이 들어와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식사는 하셨나요? 네, 식사, 점심 맛있게 먹고 지금 라이브 킨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아, 네, 홍별리사님 여기는 어딘가요? 아, 네, 여기는 제그 자취방이고요. 유튜브 영상에서 많이 보셨던 익숙한 구조인 것 같죠? 네, 제가 이제 이케아 영상도 찍고, 여기서 뭐 친구, 그 검사 친구랑 인터뷰 영상도 여기서 찍고 했던 그제 자취방에서 지금 라이브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모두 모두 어서 오세요. 이제 들어오실 분은 다 들어오신 것 같은데요. 더 들어오실 분 없으시죠? 목이 타서 물좀 먹을게요. 아, 지금 질문이 하나 올라왔는데요. 네, 홍별리사님, 저이 액자는 뭔가요? 아, 이 액자는요, 대학교 때 제가 사진 동아리를 했었는데, 그 사진 동아리 후배 중에 사진을 계속 꾸준히 취미로 하고 있는 친구가 있거든요. 그 친구가 이제 인스타에 올린 사진인데, 제가 너무 예뻐서 요거 이 작품 크게 인화해주면 내가 하나 사겠다 해가지고 그 친구한테 산꽃 사진입니다. 홍별리사님, 오늘 라이브 왜 켜셨는, 홍별리사님, 왜 오늘 라이브 컨셉으로 진행하시는 건가요? 라는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제가 혼자서 주절주절 말하는 거 익숙치가 않아서 이제 여러분들이 라이브로 같이 소통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말해보려고 이런 컨셉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할 거고요. 네, 질문 있으시면 계속 올려주세요. 제가 좀 오늘 영상에서 많이 웃을 것 같아요. 현타가 와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댓글 하나 올라왔네요. 질문 하나 올라왔네요. 홍별리사님, 구독자 1000명 넘으셨더라고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아, 네. 안 그래도 오늘 이 라이브 영상을 켠 이유가 바로 제가 이제 구독자 1000명을 달성해서, 아이고. 구독자 1000명을 달성해서 그 기념으로 이제 이벤트를 하나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 이벤트의 내용은 영상 좀 뒤쪽에 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구독자 이벤트를 준비한 게 있으니까요. 그 영상 라이브 중간에 나가지 말고 끝까지 꼭 봐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구독자 1000명에 대해서 좀 제가 이 느끼는 이 소감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제가 사실 유튜브를 엄청 큰 대의를 가지고 시작한 게 아니거든요. 다양한 직업을 가진 분들이 이제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별리사 유튜버 이렇게 검색하면은 잘안 나왔었거든요. 제가 이제 시작하기 전에. 그래서, 되게 가벼운 마음으로 요새 직장 다니면서 취미로 유튜브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어차피 내가 이렇게 유튜브를 한다고 해서 많이 사람들이 봐줄까? 어차피 안 봐줄 거면 그냥 뭐큰 고민 없이 그냥 한번 시작해봐도 되겠다. 이런 되게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렇게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막연하게 변리사 또는 더 넓게 전문직에 대한 환상을 좀 깨고, 아, 이 사람들도 그냥 평범한 회사 다니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멀게만 느껴지지 않네. 이런 생각을 좀 심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조금 친근하게 다가가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 그 다음에 제 주변에 되게 그 굉장하고 대단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을 좀 세상에 널리 알리고 싶달까? 그런 마음이 들어서 좀 그런 친구들을 소개하는 그런 컨텐츠들도 많이 올린 것 같아요. 그리고 또이 책을 하나 소개해 볼게요. 최근에 읽은, 끝까지 다 읽진 않았고요. 조금 남았습니다. 최근에 읽은 백세 인생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에서 요점이 뭐냐면, 저희의 기대 수명이 100세를 넘어가는 그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이런 시대에서는 사람이 한 가지 직업만을 가지고 살기란 어렵다. 추후에 직업이 바뀔 가능성이 매우 크고, 그걸 미리 대비를 해야 된다. 직업 활동이 아닌 여가 활동 시간에 미래에 가질 수 있는 직업에 대한 생각을 하든, 뭐 노력을 하든, 뭐 네트워킹을 하든, 여러 가지 방식으로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게 요점인데요. 요점 정리가 잘안된것 같은데 책을 검색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아무튼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제 시대에 할수 있는 시도들을 다양하게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나중에 이 제가 변리사라는 직업으로만 100세까지는 못해 먹을 것 같아서 지금 할수 있는 좀 다양한 걸 해보자. 그거 하지 말라고 누가 막는 사람 주변에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싶을 때, 할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이것저것 다 해보자는 마음에서 유튜브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답이 너무 길었던 것 같은데요. 네. 시청자 수가 네, 쭉쭉 줄어들고 있네요. 제가 말이 너무 길어서. 다음 답변은 짧게 짧게 진행하도록 할게요. 이제 여러 가지 질문을 댓글로 주고 계세요. 홍별리사님, 나이가 몇 살인가요? 네, 저는 92년생이고요. 원숭이띠입니다. 굉장히 올드해 보였는데 생각보다는 나이가 어리시네요. 아, 네, 제가 그런 말을 좀 듣고요. 제가 나이에 비해 조금 네, 성숙하다는 말을 많이 들으면서 자라왔습니다. 아, 네, 홍별리사님, 회사는 어떠신가요? 회사 다니는 거 만족스러우신가요? 라는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요거는 제그 회사 브이로그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저는 굉장히 만족하고요. 행복하게 회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를 굉장히 아껴주시고 챙겨주시는 마음이 느껴져서 그분들은 저를 어떻게 대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어서 아주 행복하게 인연을 맺었다고 생각하고 항상 감사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자, 시청자 수가 늘었어요. 이제 3명에서 4명으로 늘었고요. 네, 안녕하세요. 들어오셔서 반갑습니다. 아,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하려니까 현타가 조금 오는데요. 그래도 좀몇분더 해보겠습니다. 홍별리사님을 실제로 만나 뵙고 싶어요. 어디로 가면 홍별리사님이랑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저희 그 회사에 구경하러 오시면 됩니다. 상담하러 오셔도 되고, 저희 회사에 대해 알고 싶으신 분은 회사에 저한테 메일을 주시고 약속을 잡아서 방문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회사는 양재역 인근에 있고요. 여기 저희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회사 위치를 정확하게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궁금하거나 저희 회사가 어떤 일 하는지 궁금하거나 아니면 저 말고 다른 이제 저희 회사 멤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이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셔서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 저랑 만나서 얘기하고 싶다는 분은 저한테 메일을 보내주시고, 약속을 잡으셔서 회사에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홍별리사님한테 상표 출원을 의뢰하고 싶어요 라는 댓글이 올라왔는데요. 이것도 역시 저에게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이제 출원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안내 메일을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특허도 마찬가지고요. 상표나 특허에 대해서 상담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이제 상세하고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댓글이 올라와 줘야죠. 아, 네. 이 댓글 제가 계속 무시하려고 무시하고 있던 댓글 또 올라와서 답변을 해볼게요. 홍별이사님, 그 로잉머신 타는 영상이 있던데 왜 요새 로잉머신 영상은 안 올라오나요? 제가 로잉머신을 당근마켓에 올렸습니다. 그 양재 인근에 사시는 분들, 시청자분들 중에서 로잉머신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 이 댓글로 연락을 주시거나 저한테 직접 컨택을 해주시면 제가 좀 네고를 해드릴 수 있거든요. 대신 직접 가져가셔야 돼요. 직접 그뭐 용달이나 차를 부르셔서 가져가셔야 되고, 대신 제가 네고는 해드리고 1층까지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잉머신 정말 좋은 운동기구고요. 그 집에서 할수 있고 층간소음 문제도 전혀 없고, 그다음에 상체 하체 고를 쓸수 있는 아주 좋은 운동기구, 유산소도 되고 무산소도 되고 땀도 많이 나고 심박수 올리는 데도 도움이 되고, 정말 이 모든 면에서 아주 만족스럽게 제가 사용한 운동기구니까 혹시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댓글을 꼭 남겨주세요. 아, 이 댓글 좀 재밌네요. 처음에는 곰탈 쓰고 나오시더니 왜 말도 없이 언제부턴가 이렇게 얼굴을 까신 거죠? 저 조금 당황스럽네요. 라는 제 댓글이 있네요. 제가 처음에는 이제 부끄럽기도 하고 얼굴을 공개하는 게 좋을까 안 좋을까에 대한 생각을 해봤었는데, 제 얼굴보다는 그 곰탈이 훨씬 귀여웠어요. 그래서 기왕이면 귀여운 걸 보는 게 시청자분들도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곰탈을 썼던 거고요. 제 영상 촬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꼭 집에서만 영상을 찍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도 찍고 야외에서도 찍고 하는데, 그럴 때는 제가 곰탈을 쓸 수가 없거든요. 탈을 들고 다니기가 불가능하니까. 그래서 일단 얼굴이 나오게 영상을 찍은 다음에 편집할 때 제가 여기다가 얼굴에다가 뭐 모자이크 처리를 한다거나 캐릭터를 씌운다거나 그랬거든요. 그게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더라고요. 이 얼굴을 가리는 작업 자체가. 그래서 아, 이거 편집에 너무 수고롭다,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다 해가지고 귀찮으니까 그냥 뭐 어차피 얼굴 홈페이지에 가면 제 얼굴 다 보실 수 있거든요. 얼굴 까자, 귀찮은데, 이런 가벼운 마음으로 얼굴을 공개한 것입니다. 불편하신가요? 제가 얼굴을 공개해서? 그건 아니시죠? 그것 때문에 제가 얼굴을 공개한 시점 이후로 구독자가 한 10명 정도 줄었다는 소문이 있던데, 그거는 사실이 아니리라 믿습니다. 네, 이제 구독자 이벤트에 대한 소개를 빨리 해달라고 댓글들이 마구마구 쏟아지고 있네요. 구독자 이벤트는 바로바로 어떤 걸 드릴 거냐 하면은, 그 유명한 짠, 저희 회사 티셔츠입니다. 이 티셔츠를 증정하는 이벤트를 하려고 하고요. 회사 구성원분들에게 다 동의를 구하고 진행하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댓글로 자, 이 티셔츠 갖고 싶다, 너무 귀엽다, 저 캐릭터 귀엽다 라는 문의가 쏟아지고 있어요. 네. 이렇게 관심이 뜨거울 줄 몰랐는데요. 자, 이 티셔츠 제가 우리 구독자 1000분께 다 드리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제가 10분을 선정해서 이 티셔츠를 배송해 드릴 건데요. 댓글로 이두 가지에 대해서 글을 써주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홍별리사를 왜 구독하시는지. 왜 구독하시는지 써주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홍별리사의 구독을 해지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왜이 홍별리사의 구독을 계속하고 계신지, 매력 포인트가 무엇인지, 요거를 이두 가지를 댓글에 적어주시면, 제 마음에 드는 댓글을 제가 10개를 선정해서 저희 회사 티셔츠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쉽죠? 어렵지 않은 미션이죠? 그러면 댓글을 많이 많이 달아주시고요. 이게 사이즈가 뭐죠? 라지 사이즈입니다. 신체 스펙이 어떻게 되시죠? 176에 68kg입니다. 준수하시네요. 네, 이게 라지 사이즈고요. 신체 스펙이 어떻게 되시죠? 184에 몸무게는 8XX입니다. 이게 사이즈가 X 라지죠? 이렇게 넉넉하게 잘 봤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그 라이브 영상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할게요. 제가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라이브 트루니까 여러분하고 소통할 수 있어서 너무 여러분하고 이렇게 직접 이렇게 댓글을 통해서 소통할 수 있어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혼자서 떠드는 게 익숙하지가 않은 사람인데 이렇게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의 반응도 확인할 수 있어서 저도 아주 재밌었습니다. 다음에 또 이렇게 라이브 켤 테니까 많이 많이 들어와 주시고요. 구독자 이벤트 까먹지 마시고 네, 그러면 오늘 라이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 안녕.